사람은 저는 두 부류로 나뉜다고 생각해요. 나만의 시간에 스스로 책을 읽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. 근데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. 안녕하세요. 최나야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해보니까 되더라고요. 그리고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. 내 아이가 어떻게 커나가는지를 이 아이가 읽는 모습, 무언가를 써서 남기는 결과,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, 이런 걸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. 어린이일수록, 어릴수록 명시적인 학습이 아닌 암묵적인 방식으로 학습을 하잖아요. 바꿔 말하면 내가 공부하는 줄 모르고 공부하는 거예요. 그게 가장 효과가 크고요. 당연히 부작용도 없고, 책도 거기에 포함됩니다.